뭐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치권 내부에서 갈등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또 풀어야 할 과제고요.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꼭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이 사회는, 해법이 없는 문제들이 적폐들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안보, 민생, 사회 갈등이 그렇죠. 지금 뭐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숙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이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러나 시대의 역할에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마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 후세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이런 증언하는 것도 제가 참,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죄송하고 걱정이 좀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정당들이 선거에만 매달리면은 결단 난다. 결단 난다. 정말 소화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국가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협치하고 정치에 복원하지 않 복원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은 난 미래가 어렵다. 지금 뭐 엎어진 것들을 지금 많이 윤 정부가 바로 세워 놓으려고 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리 쉽지 않다. 정말 간곡하게 타협하고 협치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배로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고요. 후배 정치인들에게.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권력 구조도 심각하게 걱정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5년 단임제가 이제 윤 대통령 뭐 4년 남았으니까 40년이거든요. 8명의 대통령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8번째인데 4명의 대통령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명만 남아있거든. 이 5년대가 이제 과연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 맞는가? 자, 당내의 대권 경쟁 때문에 2, 3년 만에 한 번씩 엄청난 홍역이 결국 이게 국민과 또 국가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거든. 저는 어떤 권력구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 자, 2년, 4년 해가지고 연임제 대통령이 되든 지금 5년제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총선에서 승리를 못하면은 국민의힘이요. 당내에는 어마어마한 또 갈등이 또 눈에 보이듯 보나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저기는요. 근데 역시 미국 제도처럼 4년 연임제가 되면은 그 4년 한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대통령 재선 선거에는. 그런데 그럼 당내 갈등은 대단히 5, 6년 정도는 소진된다. 네. 지금은 2, 3년 만에 당내 분쟁,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자, 노무현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들이 말이야, 뭐 자기들은 말이야, 뭐 그냥 다 깨끗한 척 하는 거 뒤에서는 더, 어? 전에 말씀은 군인데, 그러다 또 자기가 다 당하고 말이야, 어? 정치보복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뭐 미국 같은 조시곤 대통령도 뭐 내 뭐 문제 없겠습니까? 그냥 다 지금 뭐 오랜만에 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돼 갖고 말이 정치 보복해 가지고 뭐 죽고 말이지 감옥 가고. 큰 문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뭐 좀 큰 해결의 장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야 관계를 개선하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서 지금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네, 그걸 그렇죠. 핵심적으로 강조해 주신 걸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의원님께서 그 적지 않은 기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해오신 거에 비하면 질문이 너무 소략해서 죄송할 따름이고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준비된 질문은 여쭙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국회기록보존소라는 조직입니다. 워낙에는 국회 안에 이제 독립기구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도서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과 관련된 많은 기록물들을 확보하고 또 연구 보존하면서 국민들과 공유하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참석해 계신데요. 우리 국회 기록보존소에 뭐 격려나 바람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사실 이건 몰랐어요.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게 저기 예, 기획학된 거 시행되는 거죠? 2012년부터 21년? 12년이요. 12년? 네네. 2012년? 네. 근데 내가 전혀 몰랐네. 2012년이면 꽤 오래됐는데. 워낙에 의장단 분들부터 생존해 계신 의장단 분들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뭐 굉장히 좋은 기획인데 얼만큼 증언하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뭐 말씀하시느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죠. 저도 뭐 이번에 말씀하는 중에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그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덤 갖고 갈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마지막 밤에 고생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두 한도 대목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 내가 또 나중에 20, 30년 후든 50년 후든 다 후손이 있게 마련인데 후손들이 학자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고 이 기록물을 연구 안 하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쟁점이 되고 또 나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같이 가까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도
박 대통령 때문에 멀어지고 안 보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화해해서 만나자고 해서 너 아직은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하고는 안 만나. 그것도 비극이야.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얼만큼 객관적인지가 모르겠는데 가급적 앞으로 객관적인 말씀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이거는 성공작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글쎄 나중에 후대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전 그렇다고 뭐 특별히 내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 뭐 충원이라고 할까? 그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얼마큼 객관성을 띄울 수 있는 정하는 분들이 중요하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깊이 해보시고 내가 지금 우리 옛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옛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네. 한국산문소이라는 네. 이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신라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네. 한 200명의 글 잘 쓰는 문인들 산문집을 여기다 실어놓은 거라고. 네. 여기 정몽주 선생부터 뭐 원효대사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왜 그거 봤어요? 응? 예. 얼마나 문장이 재미나요. 예. 이걸 보고 있는데 좀 국회 고전도 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면 뭐 좋은 기록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록으로 잘 남겨서 후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